오늘의 평가 영역 암컷과 수컷. 동물 중에는 수컷 암컷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힘든 동물도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진을 잘 보고 수컷 동물을 고르세요. 누가 수컷? 와, 뭐야? 나 똑같이 생겼는데? 1번! 오, 예스! 누가 수컷? 아무래도 수컷이 더 화려하니까? 2번! 예스! 누가 수컷? 2번? 땡! 누가 수컷? 1번? 예스! 누가 수컷? 2번! 자, 시간 다 됐어요. 정답을 알아서 맞췄을 리는 없고 네 문제 잘 찍어서 40점 획득! 우와! 예스! 기린의 수컷, 암컷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뿔! 뿔끝이 벗겨져 있으면 수컷, 뿔끝이 털로 덮여져 있으면 암컷이에요. 수컷들은 대장을 뽑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뿔끝이 벗겨지거든요. 공작은 깃털 무늬와 꼬리 깃털의 길이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해요. 깃털 무늬가 화려하고 꼬리 깃털이 긴 쪽이 수컷이죠.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굵은 쪽이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다리에 며느리 발톱이 있는 쪽이 수컷. 타조는 깃털이 검은색이면 수컷, 깃털이 회색이면 암컷이랍니다. 현재 점수 70점. MC 백마는 지구인 자격평가를 통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야! 백마리 지구 간다!